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 삼양 티키 타카. 네, 안녕하세요. 삼양 티키 타카 MC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MC를 맡은 삼양 바이오팜 그룹 의학바이오 연구소 소속 유승주입니다.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 번의 방송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엘리베이터와 포탈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네. 저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세이삼양TV로나마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히 모실 분은 우리 유승주 대리님과 각별한 분이시라고요. 네,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분을 그러면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새로운 도전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영준 바이오팜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 이영준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중간에 살짝 짓궂은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표현이겠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삼양 티키 타카. 제가 사전 조사를 조금 치밀하게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거기에다가 의학 박사까지 하셨어요. 공부 꽤나 하셨겠어요. 책 보는 걸 좋아하면서 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었고요. 공부는 그냥 자연이 따라오는 과정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의대를 진학하기를 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과학 잡지나 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좀 과학 부분, 의학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제가 의대를 진학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재수 없이? 네. 재수 없게 성적이 잘 나와서 그렇게 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뜻 맞죠? 네, 맞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하시고. 그렇죠. 네, 또 박사과정까지 하신 건가요? 네.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고 일이 많았고 또 고민할 게 많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을 빨리빨리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영인의 마인드를 좀 키우게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주말 없이 그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번아웃이 됐던 와중에 이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고,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인더스트리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벤처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아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규모였어요. 소규모였네요? 네네. 매출이 늘고 한 200억까지 가면서 이제 조직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시키는. 200억을 달성하셨다고요? 네. 일단 경영자로서의 역량은 뭐 검증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검증이라기보다는 살려고 막 움직였고. 삼양과 또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면 체계적인 어떤 경영 틀이 있어야 되고 좋은 회사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양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정도에 가까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기업, 그런 게 이제 합쳐져서 삼양에서 바이오팜을 리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프닝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패션 스타일 자체가 또 젊지 않습니까? 네, 젊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런 삶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어떤 좌우명,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좌우명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 이제 무리를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보다는 최선. 40대 후반부터는 또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최고와 최선 사이. 그래서 최고를 지향할 때는 확실하게 최고를 지향하고, 현실적으로 구축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제 삼양의 중용이라는 경영 철학과 맞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번아웃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족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살도 많이 쪘고 그때
병원 계단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아플 정도였으니까. 그럼 그거를 운동으로 빼신 건지 또 운동 말고 다른 취미도 있으신지. 일산에 이제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나지막한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MTB를 한번 타보자는 생각을 했고. 아, 산악자전거요? 산악자전거입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산악자전거를 탔고 즐겁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산악자전거 계속 타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냥 그 도로에서 달리는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또 네. 허벅지가 네. 잘...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별로 그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르짱님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병원 생활하면서는 참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소주 한 병 이내 와인 한 반병 그 정도가 딱 기분 좋게 먹는 소주 한 병이어도 취하지는 않는 상쾌한이 있으면 뭐 양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술 전 후에 딱 드시면 이제 또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마법 같은 양 네. 저희가 쉬어가는 타임을 준비했어요. 바로 진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거짓말 탐지기 좀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작동법을 한번 체크해보는 의미에서 입승주 대리에게 먼저 확인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동안 봐왔던 그룹장님 중에 우리 바이오팜 그룹장님이 가장 잘생겼다. 예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볼게요. 떨리네요. 네. 거짓 아닌가요? 안 아팠어요.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룹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그룹장들을 통틀어서 그래도 인물로는 내가 탑이다. No. No?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결과는요? 얼굴로는 내가 탑이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사인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 예. 과연 진실일까요? 결과는? 또 이러네. 별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는데 가슴이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부러워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 성과를 많이 낸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좀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무서운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보다 말 잘 듣는 직원이 낫다? 일 잘하는 직원분이 더 좋죠. 아,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 큰일이네. 아, 이거 뭐야. 지금까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진실되지 않은 답변을 해주신 분은 안 계셨는데 손이 좀 움직이거나 땀이 나오거나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저는 그룹장님을 믿어요. 이게 모두 진실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룹장님만의 조직 경영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적절한 목표 설정,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목표와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100으로 두셨을 때 조직원들에게는 보통 어느 정도를 제시하는 편이신가요? 비전은 한 100, 230 정도, 전략적인 목표는 110에서 115 정도. 역량을 끌어내는 좋은 조직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룹장님께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실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선호하시나요? 혼을 담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되게 의미 없는 말이나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에 맞고 그 사람의 목표에 맞는 아주 세밀한 그런 이제 격려와 칭찬이 직원들한테도 힘이 되고 나한테도 좋은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이랄까요? 직원을 대하는 1대1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능하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자주 한다든가 간단하게 소맥을 곁들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진전시키고 또 우리의 그 비전에 맞는 방향 제시도 저는 해줄 의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야 좋은 그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티타임이라던가 식사 자리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죠. 네. 식사도 식사지만 타운홀 미팅,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실현했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바이오팜 그룹의 비전 2025에 대해서 그룹장으로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삼양그룹이 추구하는 이 바이오팜 영역의 사업 내용은 사업 부문하고 연구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저희가 생분해성 봉합사 부분에 대한 매출을 늘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제 새로운 또 공장을 하나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완공이 되고 생산이 시작됩니다. 신공장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제 연구개발 분야가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또 미래 산업입니다. 유전자 치료용 그 전달체라는 물질을 저희가 굉장히 그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술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확대하고자 하고, 유전자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바이오팜 그룹의 강점이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과 품질,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영업 전략이 얹혀진다면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앞으로는 조금 더 해외 인재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그게 아마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개인적으로 세우신 업무 목표가 있으신가요? 단기적으로는 2022년도 매출 목표 1,000억을 넘기는 것이 저희 사업의 성과로서의 큰 목표가 되고요. 유전자 전달체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글로벌 회사들과 코업을 해나가는 그런 첫해를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이뤄보고 싶다, 라는 그런 목표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이클 타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네. 100km, 150km, 200km까지 라이딩 거리를 좀 늘려가면서 아마추어 대회에도 좀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삼양 여자 사이클 팀과 함께 전지훈련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룹장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가지고 계시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크리미한 이미지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소맥처럼 네. 크리미한. 많은 분들이 그룹장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소통을 위한 중간 다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짧게 남겨주실까요? 바이오팜 영역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도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양 티키 타카 안녕히 계세요.